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요 한 시간 정도 지난 시간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앞으로 어떤 종목을 또 사보지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든지 앞으로의 흐름을 체크해보실 수 있게 저희가 힌트를 드리는 건데요. 자, 오늘은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랩배틀 조합입니다. 명확한 발음과 정확한 시간에 종목들을 알려주시는 두 분이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더운데 스튜디오는 시원하죠? 네, 여러분들 날씨도 덥지만 여기 시원한 스튜디오에서 좋은 종목 10가지 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각각 5개씩 10가지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김진경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알루코, 미래나노텍, 스카이라이프, 한국주철관, 에코프로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입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태경케미칼, 하이브, CS윈드, 네이버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이거 궁금하다, 이거 매수하려고 했었다,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조금 반영해서 두 분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 또 바로 홍승희 님이 와니머니 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셀리 님이 우유빛깔 진경 본부장님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시네요. 린스 선배도 김진경 본부장이 오늘 화사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의상의 효과인가요? 굉장히 화사한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과 그리고 늘 고정 팬들이 함께 해주시는 하창원 본부장님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까요?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뭐죠?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알루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코요? 네, 알루미늄 압출 전문 기업이고요.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첨단 산업용 부품 소재 위주로 사업 구조가 재편을 하였습니다. 주요국들이 이 친환경 정책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알루미늄이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겠지만은 글로벌적으로도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알루코의 경우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난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솔루션이 폴란드 관계사인 LT 정밀과 2,153억 원 규모의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이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네. 이 동사가 생산을 하고 있는 배터리 모듈 케이스의 경우가 전기차용 배터리 셀을 보호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부품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 전기차 배터리 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앞으로 베트남 법인 설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베트남 법인 이제 공장이 지배 구조 정비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폭스바겐 MEB 배터리 모듈 케이스의 경우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돼서 폴란드로 납품을 하게 되고요. 네. 앞으로 베트남 생산 기지가 오히려 품목 확장에 천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루코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김진경 본부장님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이어갈 텐데요.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의 이 우유빛깔 뭐 오늘 화사하다 이런 칭찬과 더불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에 대한 칭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혜윤 님이 와니머니 님 오늘 큐트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큐트하게 소개시켜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이름이 들려가지고. 네. 네, 아무튼, 네, 첫 번째 종목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네. 대표적인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자이언트 스텝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뭐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승 탄력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 쪽이 좀 더 나오고 있지만 이런 뭐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이런 전망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비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종합 미디어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OTT라든지 또 메타버스에서도 이런 영상에 대한 활용도들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영상이나 레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영택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산업의 성장성 부분은 굉장히 좀 강력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뭐 메타버스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외형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자회사들과의 당연히 좀 이런 사업성에 대한 연관들이 있다 보니까 시너지가 나오면서 또 수직 계열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절감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에 텐트폴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들이 좀 대박이 났을 때 또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레몽레인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수에 대한 효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메타버스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표적인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로 엮여 있는 위즈익 스튜디오 신곡 강행진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두 분의 팬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저를 응원해주시는 JH님, 전 호수 앵커님 고정팬입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네, 두 번째 종목 미래 나노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용 필름 시장 기업이면서 첨단 나노 기술을 이제 기반해서 교통 안정용 제기 반사 필름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이렇게 작년 7월부터였죠. 제기 반사 원리를 이용한 필름 시 차량 번호판에 좀 적용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가 이 재개발사 필름을 국산화로 해서 가장 먼저 납품을 한 회사인데요. 2010년도부터 이미 관련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게 됐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바로 QLED TV용 이제 퀀텀다 필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TV를 둘러싸고 이제 삼성과 그리고 LG 간의 이제 경쟁이 계속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미래나노텍의 경우 시장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필름 부분 안에서도 공급량이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이 퀀텀단 TV 기술이 확대가 되고 있고 판매율이 또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를 통해서 뭐 윈도우 필름이라든지 전자기기용 노이즈 필터나 리액터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기기 부품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필름 시장 안에서 본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에 따른 성장 또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초 남겨두고 딱 좋은 설명 알차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 미래 나노텍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까?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태경 케미컬입니다. 태경 케미컬이요. 방금 앞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무더위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 엄청 덥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말 제대로 무더위가 시작이 된다고 높다고요?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여름 수혜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드라이 아이스 쪽의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태경 케미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도 확산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신선식품에 대한 배송들 그리고 새벽 배송들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공급적인 부분들은 사실 뭐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가격 자체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혜를 톡톡히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적인 부분이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한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 네 곳에 나눠서 좀 공급을 받기 때문에 원료적인 수급에서도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적인 부분에서 보다도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드라이아이스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액체 탄산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화랑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도 있겠고, 이 부분에서도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체 탄산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에 따른 좀 외형적인 성장들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수혜주로 태경 케미칼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셀리님도 유튜브에서 종목을 최근에 좀 매수를 자제하려고 했는데 태경 케미칼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손이 근질근질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다음 종목 스카이라이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최근에 넷플릭스 이제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또 콘텐츠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수요에 맞추어서 고객에게 좀 니즈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자체 OTT 플랫폼 토핑을 통해서 웨이브라든지 왓챠, 유튜브 이제 시청을 좀 지원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서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소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에 따른 수혜주로서도 좀 매력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도 LG U+가 이 넷플릭스 이제 서비스를 제공 후에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어떤 좀 기대감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가 뭐 시청자라든지 가입자 수도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이번 서비스 시작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한 자체 PP 제작 역량까지 갖춘 스카이TV를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PS라고 하는 이 결합상품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어떤 좀 선호도도 증가하고 있고 중년층이라든지 시니어 세대까지도 아우를 수가 있는 가성비를 좀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관련 상품이 그 스카이 TPS 가입자가 지금 순증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가격 경쟁력적인 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이번엔 하창훈 본부장님은 어떤 거죠? 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요? 네, 일단 뭐 엔터주들 최근에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저하고에 대한 예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한 기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엔터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네. 확산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사실 섹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 판매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수익성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뭐 메타버스까지 연결이 돼서 뭐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온라인 팬미팅 같은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잘 창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BTS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데 뭐 신규로 나온 음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순위가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워낙 팬덤 자체가 두터운 상황이다 보니까 뭐 유튜브면 유튜브 뭐 팬미팅이면 팬미팅, 뭐 음반 판매면 음반 판매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IP를 좀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수를 하면서 사실 라인업들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해소를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고 4분기에 만약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엔터주들에게는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백신에 대한 그런 접종률들 좀 체크 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하이브였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도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6가지 정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다가 내가 이거 조금 더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종목 소개해드린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3772번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참고를 해주셔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시청해주시면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진경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유튜브에 또 임지호 아빠님이 스카이라이프 차트가 완전히 좋네요. 너무 좋네. 날아갈 것 같다.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좋은 종목일 것 같다. 추천이 알려줘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스카이라이프 같이 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저희 다음 주 한국주철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주철관 제조 업체이고요. 이제 주요 수요처로는 그 각급 지자체라든지 수자원 공사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부 조달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체결에 따라서 납품량이 좀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동사만의 가장 주력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상하수도용 주철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부의 SOC 사업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상하수도 주철관의 경우가 원재료가 바로 고철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원재료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도 좀 상승하면서 오히려 수익성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하반기에도 이 철관 관련한 제품들이 오히려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글로벌적으로도 인프라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철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이 더해지면서 이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철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사업 특성상을 봤을 때 꾸준히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계속적으로 지역별로도 좀 뉴스들을 보면은 이 노후관 교체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또한 장점이라고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주철관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또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을 볼 텐데,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그동안 내가 10% 넘었던 수익 냈던 두 종목을 매도하고 나서 하이브나 CS윈드로 갈아타고 싶었는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를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해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종목이 CS윈드라서 이것도 함께 섞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이번에 종목이 CS윈드인데 사실 CS윈드는 지금 올랐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동안 좀 시세가 대세적으로 나온 이후에 뭐 유상증자나 이런 무상증자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CS윈드는 특히나 풍력타워에서는 전 세계 1위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수주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쉬어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성장성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5년에서 10년 사이 한 10배 정도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해상 풍력 같은 경우 사업 사이클이 좀 깁니다. 사이클이 길지만 정부 주도화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런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해상 풍력 과 태양광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재정 역할을 하고 있는 CS윈드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베스타스 관련된 인수 관련된 이런 이벤트들에 대한 매출들이 이제 곧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연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꾸준히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하부 구조물까지 사업들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장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부터 다른 지역들까지 증설에 대한 이벤트들 좀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좀 주가 상승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S윈드까지 지금도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CS윈드 확인해 보시고 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 종목이죠. 한 종목씩 가지고 계신데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에코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가 환경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면서 이제 변경 상장이 좀 된 기업인데요. 그쵸. 이 양극화할 물질과 같이 이렇게 좀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사의 에코프로 비행과 그리고 2차 전지요 수산화 리튬 인 가공 업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등과 같이 비상장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는 이 환경 사업 부분도 분할하면서 분할 신설 회사인 에코프로 HN도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었는데 9일에는 이제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호주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리튬을 호주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공급받는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인류 전기차가 좀 급부상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리튬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 이렇게 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바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좀 주목이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연관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이 탄소 배출권 부분에도 큰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탄소 배출권 사업 판매 사업 부각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H&E 또한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고요. 또한 EU 탄소 국경세 도입안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수혜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지경 본부장이 마지막 종목도 시간에 딱 맞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또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이죠. 열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요? 사실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요. 계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두 개 다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느낌이기 때문에 둘 다 담으시는 거 일단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분명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최고점을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 플랫폼이라는 그런 강력한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매수 타이밍만 좀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못 잡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잡아놓으시고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광고 쪽에 대한 매출이 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소비 심리들이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광고 매출도 뭐 모바일이라든지 PC에서도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도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5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산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반기에 이런 또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 그리고 신사업들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와패드라든지 라인망가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나왔습니다.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 메타버스랑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페토에 대한 그런 이제 플랫폼적인 느낌으로 접근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열 번째 종목 네이버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시간에 딱 맞게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